KTV 국민 인터뷰 박혜진입니다. 여러분, 힙합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? 자유로운 영혼? 아니면 다소 과격한 랩과 춤사위?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. 여기 이곳에 독립운동가분들을 힙합의 세계로 모신 젊은 예술가가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오늘의 주인공, 그래피티 현대미술가 최성욱 작가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피티라는 이 미술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그래피티는 어떤 미술이다? 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. 그래피티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리에다가 그리는 그림들이라고 많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포화 쪽으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그냥 전체적인 스트리트 아트,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. 네, 이번 전시가 어떤 전시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뭐랄까 그런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좀 힘이 적다고 좀 많이 느껴가지고요. 다양한 색감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세대들이 더 우리나라의 그런 영웅들을 멋지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멋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전시하면 어떨까 해서 여기 지금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그래피티로 만나뵐 수 있는 독립운동가분들이 어느 분이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 선생님이나 아니면 유관순, 그다음에 뭐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 안창호 선생님처럼 많이 알려진 분들도 있고, 그다음에 좀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, 뭐 김나 선생님이나 김혁재 장군이나 아니면 최원수 장군 같은 이런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추가해서 한 25에서 30점 정도 됩니다. 전시 주제가 이거, 미인 덕분입니다. 미인 덕분인데 이 주제로 정하신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.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국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의료진이나 또 각계 그런 기관에서 또 저희가 모르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숨은 영웅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 좀 같이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위인들 덕분에 우리가 멋진 대한민국에 살고 지금도 멋지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 지나실 때마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지나다니실 때? 일단 저희가 만들었을 때 원했던 게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찾아보고 알려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원했거든요. 그래서 여행 가이드분들이 와서 이제 외국인들이 물어보는 거죠. 이분들은 여기 왜 그려져 있나?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건 한국의 어떤 뭐 독립운동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다.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가슴이 되게 좀 뭐랄까 뜨거워지는? 이거 진짜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더 해야겠다. 어쩌면 그때 더 원동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힙합 예술가예요. 힙합 예술가로서 이런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,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,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데요. 그냥 일반적인 그래피티 작업만 많이 하다가 제가 11년도에 결혼을 하고 나서 13년도에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. 이제 뭐 국정교과서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면은 뭐 이렇게 독립운동화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나랑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? 뭔가 대립이 되면 어떡하지? 약간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.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들하고 독립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
아, 내가 이 작품만은 정말 애착이 간다. 아, 진짜 이거는 나의 소중함. 약간 나의 모든 혼이 들어가 있다 하는 작품 하나만 또 꼽아주신다면. 개인적으로는 그냥 캠퍼스에 한 걸로 하면은 이제 산타 김구 했던 게 제가 그 김 선생님의 그 웃는 얼굴이랑 산타 복장이랑 뭔가 좀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후손들한테 이 나라라는 것, 대한민국이라는 것, 이것을 남겨주신 것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일반 그래피티 작업과 그리고 독립운동가 프로젝트 작업을 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, 이제 스스로 작업을 해봤을 때 좀 차이점 느끼신 게 있나요?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는 일단 왜곡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분들에 대한 명예도 있고 근데 업적을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한 장에 다 담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번 전시 말고도 또 다른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신 건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또 하나의 좀 위인 프로젝트? 어떻게 보면 가칭 위인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살아있던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? 아니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양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